가입하신지 다 막 오래되지 않으셨죠? 노조에 가입한지 아직 두 달 5개월 정도 됐거든요. 이번에 새내기 조합원으로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됐어요. 11월 9일 1년에 가장 큰 행사이고 가장 큰 주제들 조합원들에게도 멋지게 열어주시길 기대하고. 저희를 위해 당연히 헌신하셨고 저희 그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현태희 열사에 대한 정신은 사랑과 희생인 것 같습니다. 그런 거 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듣지를 않으니까 그분이 정말 마지막으로 선택을 한 게 분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분신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정태희 열사가 이뤄놓은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. 정태희 열사 덕분에 이렇게 좋은 근무 환경에서 제가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그런 역사적 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동지들! 윤석열 정권! 윤석열 정권! 퇴진시킬 준비! 퇴진시킬 준비! 퇴진시킬 준비! 되셨나요? 투쟁! 투쟁! . 권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. 하지만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.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.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. 민생을 파탄내고 국정을 농단한 참 뻔뻔한 정권, 우리 노동자들이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?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린 윤석열 정권, 우리가 퇴진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? 120만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윤석열 퇴진광장 더 크게 더 넓게 열어냅시다! 참지 말고 몰아내자!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1차 퇴진 총궐기를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! 저희들이 첫 번째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부르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가입니다. 동지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부릅시다.